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억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로서 가지들의 죄를 걸머쥐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야곱의 집의 죄가 몽땅 예수님께 넘어간 나이다. 그래서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나이다. 그러나 우리 몸에 박혀있는 선악과의 질 때문에 고난이 왔고 고통이 왔고 고난의 풀무에 던져서 냉가리같이 완전히 태워서 예수님 변화체같이 만들렸고 14만 4천 명에게만 고난이 왔나이다. 관인 없는 성도는 가짜요 죽적이요 성전 방마당이요 시온산에 갈렸고 천열매 들었고 마귀를 붙여서 우리 육체의 고통 고난을 주셨나이다. 이제 아담부터 6천년 동안 죽어간 사람은 원죄로 죽어갔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지만은 아담이 죄도 위에서 십자가 고난받음으로 영혼이 살아났고 육체는 부활이 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선악과 진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양의 피를 믿으면서도 가짜로 믿고 하다가 바벨론에 다 잡혀가 죽었나이다. 그래도 주님이 600일 후에 와서 그들의 죄도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구약에 택한 야곱의 집의 죄가 예수께 넘어가서 큰 구원을 받게 됐나이다. 이제 주님 다시 올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싸우니 우리의 원죄도 주님이 없애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려서 때려 패서 고쳐서 변화시키려고 이 다시 은혜 말씀을 명령하셨나이다. 읽고 들을 때 우리 아버지 심정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걸 깨닫고 말씀 앞에 나와서 무장하면은 새길 거다 새겨야만이 하루에 원죄가 없어진다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허술한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 영계를 밝혀주시고 영계를 장성시켜서 말씀 내용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고 복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은 솔로몬 성전의 배은망들의 죄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가르쳐줬어요. 계명은 10개로 가르쳐줬고 율례는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이 이방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죄를 지금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고 나올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사망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 유월절이 예수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양이 대신 죽어줬다는 거, 정월 14일에. 그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근속들을 다 이민을 시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게 우위입니다. 소년 때 우위, 결혼 때 사랑. 영적으로 결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지 못한 땅이에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가나안 북쪽 가는데 강야에서 어떻게 하늘 양식 만나를 시내산 반석의 물을 먹여서 길렀어요.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기억해요. 내가 내 백성을 살려야지. 내가 죽고 네가 살아났고 그 유월절이 예수 상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거 잊어먹었어요. 이 백성들이 뭐 때문에? 아담의 선악과 질 때문에 이 질이 선악과 본질이 몸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셔도요 감사를 못해요.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수 공로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 때문에 선악과 본질 때문에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과 회복인데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안 믿어.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자꾸 고집과 자꾸 아는 아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 14만 4천만 던져넣어요. 그 외엔 안 돼요. 다 왕권 못 받아요. 교회가 다 하늘로 간다 하니까 거짓말이요. 인맞은 자만, 실현받은 사람, 고통 거친 사람만 가고 안 거친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편하면 요거 잘못 믿는 거예요. 사랑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요 분명히 고난의 풀무에서 냉갈같이 타야 돼요. 다윗같이. 그게 왕국의 왕권 건설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건강하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죄를 맞아서 고난받았고 그 틀린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 다 70, 80대 노인들이 무슨 죄 져가지고 몸이 아픕니까? 예? 때는 아픈 데 없어요? 다 있죠? 그게 선악과 죄예요. 우리 죄는 예수가 죄집 맡았어요. 그 자범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은 죄가 스스로 자범죄요. 자범죄는 이사야 53장 6절까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옳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 아플 때 있죠? 하나님이 택해서 하늘로 가라고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련과 연난과 고난은 징계야, 징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선악과 뽑아주려고 말씀의 병원에 입원시켜서 지금 수술하려고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왕권이요. 그래서 그라 3장 9절에 뭐 이렇게 써요? 순이 나오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그 새길 말씀이 뭐요? 예언서. 주님 피로 산 예언서. 그러면 하루에 제약을 태요. 제하지요. 그게 무슨 죄요? 원죄요. 그 우리 자범죄는 사복음서 마태 27장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이 혹시 빚진 거 있어요? 안 갚았어요? 그 빚져다 갚아본 일 있어요? 한번 갚아, 두 번 갚아. 열 번도 갚아야지. 돈 있으면은. 들려서 세상 빚을 한 번만 갚으면 돼. 그렇죠? 빚졌다면 한 번 갚은 데 두 번 갚을 소리 안 해. 우리 죄의 빚도 예수님이 대신 갚았어. 단번에. 정월 14일날. 그럼 우리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 갔단 말이요. 그럼 저어도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면 이는 믿붙이다. 그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죄가 용서가 돼요. 고백하면 회개거든요. 그 민수기 11장에 모세 때 불뱀 물린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노뱀 밑에 나가서 살았어요. 노뱀 밑에. 그 노뱀 밑이 예수 십자가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증거했잖아요. 그게 포도나무가 예수님인데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가지들 때문에. 그 가지가 열두 사도고 열두 선지인데 열두 지파인데 종말에 변화치 만들려고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아줬어요. 예언서를. 그 예언서는 영혼군이 아니고 이미 영혼군 이루고 주님이 보좌에 가셨는데 십자가상에서 뭐라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뜨겠죠. 그 이루은 죄는 야곱의 집의 죄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아버지 척을 받은 것은 원죄를 없애라고 받은 거예요. 예언서. 그래서 재림 때는 원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대로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치는 인맞을 자를 택해놓고는 이사 48장 10절에 고난의 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의 품으로 온 것은 이 사람은 지금 하늘로 갈 사람들이요. 네? 그 예수 믿고 세상에 섞여 살면서 아무 고통도 없고 희희만 하면요. 그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예? 자, 노아 후손들이 방주 타고 나왔지요. 노아가 여덟 식구가 그대 신할 땅에 무슨 탑을 만들어서 바벨탑 어떻게 하려고 어쩌죠고 비 오면은 어디 간다? 이 탑을 타고 하늘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될 거요 안 될 거요? 안 되니까 무너진 것이 신할 땅의 바벨탑 아니요? 오늘 기독교가 왜 답을 쉬시합니까? 이 세상 끝날 때 응? 살아보려고 또 심판을 피해보려고 인본주의로 다원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 밤에 내 아들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대구 가서 박 국보를 만났더니 당신들 여기 앉혀서 뭐합니까? 아, 이내재 목사님 세일을 받고 목사 항생이 됐는데 여기 당신 전도사 아니요? 당신들 여기 뭐 하는 거요? 우리요? 지금 일곱 명 받아서 순이 나오기 기다립니다. 여보, 순이 나와 있는데 왜 눈 어두워서 옆에 순을 놓고 왜 몰라? 누군데요? 최대강 가게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 깜짝 놀랐는데 최대강 순이요? 내가 확인해 봐서 가서 순이야. 네, 목사들 아시오? 성이 하시오. 나는 제가인데. 그래, 그 전화를 통해서요. 응? 그 사방 돌 땡겨, 이 부활 때. 뭐 야단쳐. 뭐 위험하는 거 지금. 응? 아, 술을 옆에 놔두고 못 찾는 거야. 이 소경들아. 막 야단쳤다 해. 그 사람 장로님 목사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도 예수를 놔두고 못 찾아, 유대인들이. 응? 왜? 나셀 돈이 자라났지. 갈릴리 해변에 할게. 누가 그 이방에 누가 예수 오겠어. 예수가 뭐 예루살렘 본당에 와야 되지. 그 성경 이사 9장 이방에 했기 때문에 주님 성경들 갔는데 그때 사람이 몰랐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학계 서거라 다니엘 계시록에 구의사 재단에 순이 나와서 새끼를 새기는데 이걸 믿지 않고 헛소리해. 근데 하나님이 잠언 3장 11절 말씀하시죠. 솔로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준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면 때려 왜 복받아 가라고. 이거는 영혼의 복은 예수 십자가로 줬고 값없이 육체의 복은 아담이 받아도 에덴을 다시 받으려면은 몸에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몸에 선악과 질이 없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다 먹으면요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적은 책 먹을 때 입은 담대 배는 어떻게 해요? 쓰다. 그 말로 쓴 것이 아니고 진짜 쓴 환경을 만나야 돼요. 쓰다는 건 고통이거든요. 고통. 그러면 변화체 되려면은 엘리야 같이 가부 집에 3년을 밀가루 얻어먹어야 돼. 그 전 3년 역사인데요. 전 3년 역사는 고난이지 희락이 아니에요. 그 왕권을 만드는 기간이요. 왕권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세일 창조요. 그럼 세일 창조를 받을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고, 응? 협상한다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수가 길이죠. 율법도 길이요. 야곱의 도가 시대마다 칠대법이 있는데 우리는 육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고통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발동하지요. 마귀가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약을 야 이사야 이 말씀 오래 묵은 포도주 먹어봐. 그러면 사망을 없애줄게. 그 사망이 무슨 사망이요? 원죄 사망이요. 이미 육적인 우리 몸의 사망은 예수가 십자가로 대신해서 빚을 갚았어요. 예? 그래서 내 죄 걸머지신 예수여 했죠. 그 예수가 이 땅에 말하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무슨 죄요? 자범죄. 그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 질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 고백하면 나서
주여 또 죄 지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뭐 죄 안 주고 살겠나? 네 죄가 응? 머리털 같이 많은데. 그래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단번에 정월 14일날 다 청소했어요. 다 맡아서 휘장에 찌려졌어요. 그 율법의 그 죄조문이 우리를 못 잡아가요. 왜? 휘장에 예, 찢었다는 것은 그 법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무슨 법인데?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에. 그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구약의 예, 율법실의 사람들이요. 율법실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고 홍해 건너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그래서 법을 고친 거예요. 31장에 새 언약과 새 일로. 여기 무슨 교회요? 새 일교회죠. 그 장도교 새 언약교회죠. 그게 자범죄 용서, 여기는 원죄 용서. 원죄를 뽑아내려고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취하는데, 안 죽을 만큼 고난이 오는 것이 성구자입니다. 지금. 편안한 게 아니고, 몸에 통증이 온다, 응? 정신적으로 혼란이 온다, 응? 영적으로 흑암이 온다. 이것이 큰 전쟁이에요, 지금. 큰 전쟁이라니까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래. 계시록 12장에. 이 용을 이기려면은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하고 피로 산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지켜줄 것이니, 건세줄 것이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1260일 증인 건세가 계시록 11장에서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절 봅시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예레미야 당시에 솔로몬 성전 사람들이 300년 동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금송아지 믿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솔로몬부터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허탄한 것이 뭐요? 뱀 따라가는 거죠. 무상 따라가는 거죠. 그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지. 세일교회는 세일만 따라가야 되지. 고난의 풀물을 가져가야 되지. 편안한 안이라는 생활은 안 돼요. 그거 저주요. 예? 몸도 좀 아파야요. 성경 보지요. 몸 안 아프면요. 만나 놀러 다닌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현재 사건인데 본문 그대로 새길 걸 새겨야 하루에 제약을 제하고 응? 포도주 먹어야 사망이 없어지고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하늘로 갈 사람들 양식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하나님 불이 없어요. 공입니다. 나를 멀리하고 심에 빠졌지요. 애굽에서 가난에 갖다 줘도 못 깨달아 감사치 않고 또 세상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따라 뱀을 따라 마귀 힘이 세니까 용이 힘이 세요. 하여튼 솔로몬 성전 무너뜨렸다니까요. 4천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 읽어보면요. 모두가 다 여왕한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헛되이 행하였느냐. 지금도 헛되이 산 사람 많어. 성경대로 고통받고 기도하고 우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세종이 아니요. 성전 방마당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는 쪽을 알아요. 성경 읽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체험이 없어. 체험이. 응? 야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야 될 거 아니요. 안 아파도 얘기해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신다 했지요. 그래 갔었어요? 출생에서 부활까지 성전을 갔었지요. 그럼 가지도 가야 된다. 가지도 고통받아야 되고 공격당하고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쫓겨나고 잠시 버림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쫓겨나. 이것이 이사 49장 6절 7절 예언이거든요. 그 나중에는 왕들이 와서 굴복해요. 말세종 앞에 와서. 그게 고레스 역사인데. 자,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한
사망의 음침한 땅, 이 간조는 마른 땅, 물이 없는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이 모세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어디 계시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상하죠? 아니 자기 하나님, 자기 여호와를 왜 안 찾아요? 그 사람 제정신 아니죠? 선악가가 점령해 버렸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하고 손잡고 솔로몬도 애굽에 장가가고, 이런 짓이 선악가 열매란 말이죠.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기름진 땅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복지인데, 그 실가와 그 가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사실이죠. 여호수아 1장에서 쭉 여호수아까지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왜요? 우상숭배. 응? 그게 인본주의로 선악가를 따라가 자기 마음대로 내 기업을 가증이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운 백성의 죄를 벗기라고 사명 맺겠는데, 이놈 제사장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도 안 가는 거예요. 세일을 고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법 잡은 자들은 정치인들이요, 법 잡아서.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생기라고 율법 줬는데, 율법을 갖춘 사람들이 율법을 버려. 예? 자, 예수님 당시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였지요.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응? 자기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응? 종놈이 주인을 죽여. 응? 그래서 주인이 버렸죠. 응? 이런 종은 버려야 되죠. 그 지금도 피로상 교회들이 계시록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공상단 따라가잖아요. WCC 버려야 되죠. 자, 갈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 다 원론. 이방 종교 구원이 있다. 헛소리 하잖아요.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면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생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고, 재림 때도 그렇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망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기록된 대로 가야 되죠. 그래야 13하신대요. 그렇게 누가 말할 때 기록되었으리 해요. 어디 기록됐나? 이사야서 봐, 예레미야서 보라고, 거기에 기록됐어. 그대로 안 가면 주님 못 만나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하나님이 그래서 복받으라고 때려요. 징계. 자, 부모가 자식을 때리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 사람들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12장이에요. 징계는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남의 아들은 안 때려. 사생자는. 예? 그럼 하나님 징계 없으면 사생자요. 그 이 말씀이 만날 호철이라. 우리가 아침마다 매를 맞아요. 이 채찍을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요.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 이방 국가에는 자기 왕을 섬기고 자기 재단을 섬기는데, 예루살렘만은 이상하단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악가 받은 목적이, 선악가가 사람을 죽여놓으면은 선악가 받은 예수가 가서 얻고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구원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바꿨다는 거죠. 오늘도 세일교회 와서도 세일을 안 따라가면은 바꾼 거예요. 하나님 바꿔치기 한 거예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의 성령님을 창피당했어요.
죄인 개소가 돼서 나무에 높이 달려 죽어요. 그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같이 인간들은 못 가요. 베드로도 도망가다 잡혀가잖아요. 인간은 성경 모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종말에 수리밥의 역사는 신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숨은 역사가 지금 천삼년 1개월 역사예요. 그러니까 순이 나와 있는데도 75년도 5.15 8월 15일 천삼년 한데도 저는 모르고 딴 걸 찾고 있어. 언제 순이 나오나, 언제 일곱 명 받은 사람 나오나, 이렇게. 일곱 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는 일곱 명이란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적기사 뭐 입에서 막 불이 나가 그런 걸 기다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천의 몸에 태어나 역사요. 베들레헴에 태어나 무덤에서 부활해. 왜 그때 안 믿었어요? 성경인데도 분명히 성경에도 부자 한 번도 붙인다고 이사야 53장에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외우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야 야곱은 고난의 풀무로 가는 거야. 고난의 풀무. 그 고난 오면요 좀 잘못돼서 죄 짓어 고난하기 천만의 죄는 아담의 죄지 내 죄야? 내 죄는 예수가 걸어졌고 우리 몸이 아프다 죽겠다 그 선악과 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죽지요. 응? 어제도 초상 쳤잖아요. 왜 죽었어요? 선악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지인 죄는 예수가 대신 죽어줬어요. 빚을 갚았어요. 응? 예수님이 빚을 한번 갚으면 되지 두 번 세 번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근데 선악과 빚은 아직 못 갚았어요. 세일로 다시 권쳐야 돼. 그렇죠? 그렇게 세일을 따라가려면은 마귀들이 둘러싸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일 반 죽어야 돼. 끌려가서. 그것이 원죄를 없애는 방법이 산순교지요. 산순교. 12절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귀 안 들려요. 지금 마귀가요. 귀를 막아놨어요. 눈과 귀를 막아서요. 세상 소리 듣지요. 성경 안 몰라요. 못 깨달아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 안 해요. 응? 그러니까 성령의 바오사도 통해서요. 이 성령의 법을 로마서 8장에 가르쳐줬는데 바울은 성령의 참여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내가 성신을 받고 보니 죄인 중에 개수래. 그 우리는 뭐요? 우리는 의인 중에 개수요?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지. 그 누가 죄가 제일 많아요? 내가요. 바울 사도가 제일 많아. 그 바울은 날 본받아라. 너희들도 죄인 개수니까 날 본받아. 그랬죠? 아, 고린도 후서 11장 했다니까요. 너희는 바울이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날 본받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그 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왜? 마귀한테 잡혀갈까봐 자기를 관리하란 말이죠. 오늘도 자기를 관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죄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5장 했죠. 남의 죄를 말하지 말라. 자 베드로는 형제 허물을 덮어주라 했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성령의 법이요. 그래 남의 죄가 내 눈에 보이면 난 죽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쓰러져 시험에 빠졌습니다. 응? 그러니까 죄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예수님 마태오장에서 마음으로 벌써 생각이 나면 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있는 사람이 선악과질이 안에 주인이 됐는데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 응? 어디 가서 무엇을 훔쳐먹을고 사기를 칠고 그 이 땅은 사기꾼 세상이요. 모든 사람이 서로 뜯어먹어. 속여먹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예? 그래 이 세상 불타고 이제 정직한 예수의 가치들만 사는 세척인 안식 오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 많지만은 두 개로 나누면은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 버렸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버렸어요. 자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오늘 피로산 교회가 재림 예수도 버린다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예? 웅덩이는 시골 가면 웅덩이 파요. 비와만 물 가졌다가 사용하려고. 예? 근데 가물면 웅덩이 다 말라 빠져요. 간정을 파도 안 돼요. 지하수 파도. 그래서 댐을 막아요. 물을 많이 가뒀다. 농사 질렸고.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인데 하나님을 떠나갔으니 생수가 없다. 그러게 그 사람은 축복권이 없다 그 말이죠. 자, 땅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 기록한 말씀 예언서를 다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고 고통이 와도 정말 쓰지만은 참고 가야 돼요. 그게 산순교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14절. 종은 주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그러면 되도록 종만 놓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아담부터 뱀의 포로 됐다. 뱀을 따라갔잖아요. 거짓말을. 그래서 선악과의 질이 우리 몸에 왔다 말이죠. 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자, 그럼 소돔 고모라가 불탔잖아요. 창세기 19장에서 미리 보여줬어요. 그럼 솔로몬 성전도 예레미야 39장에서 불타요. 그럼 이 지구도 계시록 16장에 암흑에든 불받아 돼요.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먹었다. 이 고난의 말씀 먹어야 되는데 고난의 불물을 거쳐가야 되는데 자격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거죠. 그게 불택자지요. 그 14만 4천 되려면은 예언서 본문대로 먹고 걸어가야 돼요. 그게 써요. 배가 써요.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의 품으라 했어요.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예?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잡아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예수가 길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복받는 길인데 다윗은 쫓겨났어요. 여호와를 따라가면 마귀들이 쫓아내. 아들놈도 땀내들어. 아, 아들. 아, 다윗의 장인 사울왕이 사위를 죽이려고 3천명 군대를 보냈어요. 이게 고난의 풀무요.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만 따라가면 고난이 와도 보호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니 바벨론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무덤 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수인데 버리고 금송아지 따라갔다. 그래 바벨론에 가서 죽었어요. 네가 시올의 물을 시올의 3분의 나일강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의 나일강에 장가갔다니까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이 선악과 질이요.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 같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 아수르가 잡아갔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악이죠. 이게 선악과 질이에요. 징계. 선악과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네 폐역이 너를 책함이라. 책할 것이냐. 폐역. 선악과 폐역이 너를 책한다. 그런 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선인데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선악과 따라간다. 고통인 줄 알라. 그 고통이 두 가지래요. 변화체되는 고통은 말씀 따라가는 길이고 순교자 길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삼태에 걸려서 아마겟돈에 불받아 당하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예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이 멍에는 사명인데요. 예루살렘 사명은 하나님 경배입니다. 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유인이야. 난 하나님 믿어도 성경 안 따라가 내 마음대로 살아.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행음이 우상숭배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절로 가세요. 나는 선악가로 갈랍니다. 그래서 구약 4천년 선악가 시대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극상무포도 이사야 5장같이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민고 하나님 탄식하심을 내가 내 형상도 사람 만들었더니 아담이 뱀 따라갔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친구 삼고 언약했더니 그 자손들이 또 뱀 따라갔다. 응? 그래서 안되니까 내 아들 보내지. 그래서 처녀 몸에 독생자가 태어났다고요.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우리 빨리 할 때 양제물로 씻잖아요.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 인간의 수단으로는 죄를 벗길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떠날 수 없다 그 말인데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예, 지금은 몰라서 지금은 잘 된 줄 알죠. 기독교가 우리 세일교회도 예표도 예표시대도 잘 된 줄 알아요. 지금 시간은 가고 있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멈췄어요. 구원의 시가가 멈췄어요. 율법이 멈춘 지가 2000년 전이요. 천국 공부 끝나고 멈춘 지가 130년 전이요. 지금 세일이 예표가 끝난 지가 지금 40년 넘었어요. 우린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세일 창조로 31장 21절에 세일 창조로 가는데 못 가는 사람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간다면 자기 따라가 자기 타락한 지식 따라서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린 것 같았으며 너는 강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이게 정욕적이거든요. 그 마귀는 사람을 흥분시켜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건세 명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잡고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욕의 때에 인본주의잖아요. 선악과 진로 그가 누구를 막으리요? 성욕의 때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그렇게 사람으로는 선악과를 못 이겨요. 아담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문제 해결합니다.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이 짐승들도 발전기가 되면요 잠도 안 자고 소리를 질러요. 모든 짐승이 다 그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선악과의 발전이 되면은 이렇게 고집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WCC, KNCC 단체가 이런 단체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신발을 신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응? 구원의 투구를 쓰라.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응? 이 말씀이 생수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헛된 말이라. 내가 이 방신을 사랑하였은즉 예, 솔로몬이 애굽 금송아지 사랑해서 갖다 세웠어요. 응?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래 결과가 예레미야 산들다가 바벨론에 아수르 잡혀갔어요. 지금도 다시언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속에 선악과 질이 있어요. 이거 뽑아내려고 이 많은 16건의 예언을 주면서 읽고 들으라. 이거 다 먹고 취하면은 내가 사망을 없애주리라 약속했어요.
그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그 마귀 도리를 와서 끌고 가요. 말씀이 그렇다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초막질에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참 불쌍해요. 시큰이라고 지옥 불못에 가요. 응?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긴 줄 같은데 말씀 보니까 졌어요. 예수를 죽여서 무덤에 묻어놓으면 사탄이가 승리할 것 같죠? 3일만 부활하니까 마귀는 쓰러졌어요. 최후의 승리가 있어요. 그 이 말씀 따라가면요 잠시 버림당해, 멸시당해, 욕먹어, 핍박받어,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 손가락질 좀 보라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이 말이 왕이지, 세세 왕이 어떤 왕이요? 이번에 왕 되면 세세 왕이요? 세상에 대통령 5년도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가 5년이요? 500년이요? 세세 왕인데, 그냥 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근데 왕권을 그냥 줍니까? 아버지 말씀 다 먹은 사람, 연대, 날짜, 점 하나까지 다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사야 54장에서 7절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했어요. 그 실현 기간이거든요. 잠시 버릴 때에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 잡고 일어나야 돼요. 아, 말씀이 그렇다. 말씀이 그렇다면은 따라간다. 그 말아요. 그리고 구약은 거울인데, 구약을 보고 사는 길이 있어요. 선지자를 따라가는 선지자. 세상 따라가지 말고. 26절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지도자잖아요. 어느 교회 지도자, 성경 가르친 사람들이 주님께 버림받아요. 수치를 당한다 했어요. 왜요? 선악가실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했어. 성경을 잘못 깨달았어요. 액면 그대로, 본문 그대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토를 달아요. 해석을 해요. 그 주석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이 주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이 무너진다는 거. 에덴 동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운 것이 새 언약 새 일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도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태산같이 믿었는데 다부시시가 알고 보니 용의 단체야.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 구원을 못 받아요. 영혼은 구원 받았어도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신. 그 신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하나님만 구원자지 구원자가 없어요. 유다여.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수신자가 누구요? 유다여.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그게 뭐 백 가지 천 가지 다 갈라진 거요. 응? 사람마다 하나님 안 믿고 자기를 중심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응? 본문대로 가야 되는데, 아, 고난에 품으면은 고난을 당해야 되지. 고난에 품으면서 평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성이 고난 품는데 고난이 없고 거기 춤추면 안 되잖아요. 그 바울이 형소 갔죠. 죄 때문에 갔어요? 왕권 받으러 갔지. 죄는 예수가 맡았는데 사도가 됐으니 남을 살리려고 전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40에 하나 가마미를 다섯 번 맞았어요. 그 195채를 몽둥이 맞은 거예요. 그것이 죄값입니까? 사람 살리려고 남 살려버렸고 사명하다가 핍박받았지. 그 예수님이 배나 상으로 채워주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2600년 전에
예레미야 당시에 신이 얼마나 많으냐? 산에 나무 돌이 다 신이에요. 우상숭배했어요. 그게 무슨 죄냐? 선악과 죄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하나님 백성이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툽니다. 너희가 다 내게 범가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말씀이 그 말씀 안 따라가면 죄가 돼요. 응? 그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예수님만 죄를 사할 건색이 있지 사람들은 죄를 벗길 힘이 없고 죄도 몰라요 뭔지. 그래서 마태 9장에 중풍병자 만난 예수님이 네 죄사함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고 들고 걸어가 자리를. 그리고 중풍이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사는 건색이 있어요. 우리 죄도 예수님이 사했어요. 그럼 이제 피로산 말씀 먹으면은 고난만 다 받으면은 초막기로 변화가 돼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왜 때립니까? 복받으라고. 무익함은 때려도 왜 때리는지 몰라요.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징책, 징계와 책망을 안 봐도 그 하나님 말로만 믿지 마음은 선악과가 딱 차지했어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다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6 선지자를 하나님 백성이 잡아먹었다. 죽였다. 쫓아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대장 예수님도 죽였다. 그랬죠? 그럼 오늘 이스라엘을 해체하고 이방을 이스라엘 만들었는데 영적 이스라엘도 다시 은을 무시하고 세일을 무시하고 세일 교단에서도 순을 무시하고 다 마귀한테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 이 세대여 지금 이 세대 21세기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답답해서 야 내가 생수인데 강야냐? 왜 생수를 벌고 강야로 가느냐? 허감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이제 조언입니다. 땅의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약혼 선물, 결혼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지요. 기념이기 때문에 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날 버렸다는 거예요. 뭘 보는? 중심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에 선악과가 주인이 됐으니 선악과가 주인이께 선악과가 하나님이지 모세 율법은 하나님 아니란 거예요. 그래 1500년을 가르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죽이고 율법을 폐시키고 성령의 법을 옮긴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날 수는 계수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선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인본주의로 선악과가 들어가서 속은 다 썩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부르고도 세상을 사랑해서 돈을 따라가요. 세상 명예를 따라가요. 꾸몄어요. 사치했어요.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악한 여자, 심판받을 여자에게도 이 교회 행습을 가르쳤다. 또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죽여 그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은 물이 남이 아니라 남의 담을 뚫고 가면 도둑놈이잖아. 근데 담 구멍 안 뚫고도 옆에 사람 죽여 마음으로 미워해서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죄요. 이 고난의 풀물을 거쳐가야 되는데 피해가는 것도 죄요. 기록된 말씀대로 힘이 들어도 가야 돼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죄 없대요. 자기를 몰라요.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들도 예수님 보고 우린 죄 없어요. 아, 너
진리를 아면 돼. 진리가 자유로우니까 진리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므리나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 죄가 있는데 죄 딱 하면 심판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짓자는 죄가 없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진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자범죄를 맡았어요. 그 내가 짓는 죄는 심판 안 받아요. 예수가 대신 심판 받았어요. 근데 육체 구원을 위해서 이 피로산 말씀 먹여가지고 변화체 만드는데 참 입은 단데 배가 써요. 고난이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근데 따라가야 돼요. 묵묵히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등등 말하면 안 되니 이 기록한 말씀은 하늘에서 말씀인데 예, 땅을 차지한 용이 우리를 공격해요. 666이 그 666 편이 되지 말고 777 세일 편이 돼서 증거 마치고 가는 사람이 22억 중에 기독교 14만 4천 명만 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며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종교 타협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땅에 소망 가지고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 안 들으면은 아담같이 죽인다 그 말이죠. 네가 두 손으로 그 머리를 싸며 응? 사람이 머리 아플 때 두 손으로 머리를 싸잖아요. 해결 안 돼요. 거기에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그렇게 애굽을 버려 바벨론을 버려 마귀를 버려 그래 마귀 땅을 마귀 땅에 나그네로 사는데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인 예수만 따라가라고 네가 그것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생수의 그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 썩는다. 그 결론입니다. 그만 좀 봅시다. 10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업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 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까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시고 구약을 들어서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종말에 주님 오셔서
우리 자범죄를 다 걸머지셨고 이제 원죄를 뽑아주셨고 아버지 책을 받아서 교회와 종들에게 주시면서 지금 읽고 듣고 나가고 있나이다. 이 말씀대로 새겨서 하루에 6천년 복은 원죄를 제하여버리고 예수님 몸같이 변화처럼 만들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